우리 태양계의 여러 행성 중 가장 환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행성이 있는데 바로 토성입니다. 토성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행성의 중간에 커다란 원반형의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띠는 우리에게 신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토성은 큰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성 중 하나입니다. 약 1등성의 밝기로 태양 빛을 반사하여 황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토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행성 가운데 세 번째 행성 진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후기에 목화토금수의 오행 사상이 발달하며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으로 이름이 변한 것입니다. 목성 다음으로 커서 크기는 지구의 약 9.5배인 약 12만 킬로미터이지만 평균 밀도는 0.7로 행성 중 가장 작고 물보다도 작습니다. 토성이 주는 신비감이 증폭되는 한 장면은 토성의 고리 영어 링즈 오브 세턴 때문입니다. 이 고리는 태양계에서 어떤 행성의 고리보다도 큽니다. 이 고리는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미터에 이르는 작은 입자들로 아주 많이 구성되어 있으며 토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고리 입자는 대부분이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구성 성분은 암석 물질입니다. 1610년 갈릴레오가 처음 발견한 토성의 띠는 그 생성 원리에 대해 많은 추측과 이론을 낳았습니다. 오래도록 과학자들은 토성의 띠가 40억 년 이상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토성이 생성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토성의 강력한 중력장이 주변을 지나는 혜성과 소행성을 붙잡았고 이들이 서서히 띠를 형성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성고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수수께끼는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토성 탐사선 카시니오가 2004년 하이언스 분리부터 2017년 산화될 때까지 보내온 관측 데이터는 띠의 구성 물질과 성분의 생성 연대가 훨씬 짧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토성고리의 질량이 무겁지 않았고 물얼음 상태가 비교적 깨끗했다는 게 그 증거였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당시 토성고리의 형성 시기를 1억 5천만 년 전, 3억 년 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카시니오의 데이터 수신 이후 토성의 띠에 대한 비밀은 유언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400년 동안 불확실성 끝에 풀린 토성고리의 미스터리가 그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과학자들은 토성 궤도를 돌던 한 얼음 위성이 1억 6천만 년 전 다른 위성의 영향으로 궤도가 바뀌어 토성에 너무 가까워지는 바람에 토성 중력에 의해 부서지면서 토성의 고리를 형성하게 됐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가상의 위성에 크리살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구 시뮬레이션 중 토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토성 중력의 힘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390회 중 17회 일어날 확률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서진 얼음, 위성 파편들이 흩어지면서 고리를 형성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연구진은 부서진 물질의 99%는 토성의 대기로 떨어지고 나머지 1%가 행성의 고리를 생성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이언스의 논평 글을 기고한 마람에 에일 무타비드 코넬대 교수는 토성 고리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창을 열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가상 공간에 구현된 토성의 띠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토성의 고리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사실은 크고 뚜렷한 여러 층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토성에서 최대 28만 2천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토성의 여러 고리층은 비교적 서로 가깝지만 층 간에는 간격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넓은 간격은 카시니 간극이며 그 폭은 4,700km에 달합니다. 토성의 고리는 크게 7개이며 발견된 순서대로 알파벳 순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주요한 고리는 A, B, C 고리입니다. 여기에는 밀도가 더 높고 크기도 큰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D, E, G 고리는 비교적 희미하고 있자 크기도 작기 때문에 먼지 고리라고도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F링은 매우 조밀한 부분도 있지만 작은 입자도 많아 분류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천 개의 좁은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주로 암석 물질의 미량 성분을 함유한 수십억 개의 물 얼음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모래, 알갱이만 한 크기에서 집채만 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토성의 고리가 밝은 색을 띠는 이유는 고리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거대하고 반사 물질 물얼음으로 만들어져 햇빛을 효과적으로 후방산란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대부분 황갈색 또는 모래색입니다. 그러나 다른 색상도 관찰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주로 물이 얼어서 생긴 입자입니다. 순수한 얼음은 흰색이지만 암석이나 탄소 화합물과 같은 물질 때문에 다른 색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토성의 고리 속을 탐험토록 하겠습니다. 토성의 띠를 멀리서 보았을 때는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띠에 다다랐을 때는 무서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소름마저 끼치는 공간입니다. 우주 속 먼지인 우리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말고 우주를 궁금해하고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여정 자체가 주는 신비감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며 우리가 한없이 작은 우주 먼지 임을 알게 된 순간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공허함이 존재하는 이 공간 속에 저 멀리서 다가온 태양빛에 발사되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우주 먼지들은 그저 토성의 주위를 한없이 맴돌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우주 먼지이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태어나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곧 우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주라는 세상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주는 곧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 대한 생각과 호기심은 우리를 더 깊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채널 초현실 우주 체감은 그 호기심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우주에 대한 글과 영상이 주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흥미를 풀어나가는 채널로 남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속도 변화를 주어가며 여행에 나서겠습니다. 천천히 우주 속 토성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